치열하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사람은 없어요, 변호사님? 네. TV 채널 건 갖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신혼 때는 채널 건 갖고 싸워도 해결이 쉽게 돼요. 왜냐하면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집안 평화를 위해서 그때는 서로들 맞춰가는데 문제는 남편이 은퇴했습니다. 그때는 낮에부터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채널권도 받고 또 커피 타와라 뭐 점심 해와라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. 남편 시집살이. 그래서 황혼이혼이 이 부부 채널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이혼소송할 때 여행 갈 때 라디오 채널권도 독점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특히 은퇴한 남편들은 황혼이혼으로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돼요. 사랑할 때는 뭐를 해도 다 용서가 되는데요. 이렇게 꼬여있을 때는 바늘 하나만 이렇게 딱 찔러도 그 다음에 기폭제가 돼서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. 그렇죠.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약간의 권력 관계가 좀 있는데 되게 권력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은 그게 기분이 나쁘지 얼마든지 여자들도 스포츠 볼 수 있고 남자들 드라마 볼 수 있는데